이번에는 전종서라고. 에? 전종서요. 전. 종서. 종서. 1994년. 94년. 7월 5일이요. 7월 5일. 아, 성격 보통 아니시네. 네, 남자입니다. 남자라고요? 네. 이름만 남자고 여자 아닌가요? 모르죠. 맞춰보세요. 장난하세요? 이름이 지금 전종서, 1994년 7월 5일. 어? 이분 여자잖아. 아닌가? 아니면 말고. 아, 일단 이야기해보세요. 이분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분은 성격이 되게 남성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느 배역을 맡겨놔도 다 소화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분 성향으로는, 어, 우리가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우리 같은 그 기운이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어느 배역을 맡겨놔도 거침없이 나가는 스타일이지, 내가 주저하지 않는 스타일을 말을 하는 거고요. 선생님, 가수입니다. 가수예요? 가수도 가수? 연기하고 있는데 무슨 가수야? 노래는 김종서? 아닌데. 전종서요, 전종서. 이 사람 안 듣고 가수 아니야. 가수 아니지. 아, 장난 그만해! 왜 그러냐면, 이분을, 내가 왜 이분을 지금 보면서 누굴 떠올리고 있냐면, 우리가 심혜진 선생님 계시죠? 영화배우. 앞을 봐라. 뒤도 잊지 마라. 심혜진 선생님, 그분의 스타일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나? 갖고 있지 않나가 아니라, 심혜진 선생님을 보는 느낌. 응? 이분을 지금 보고 있으면, 내가 심혜진 선생님을 보는 뭐 경향이 있네? 우리 심혜진 선생님이 우리가 영화계에서 주름 잡을 만큼의 대표적인 인물이시잖아요. 이분이 앞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거침없이, 우리 심혜진 선생님 영화 보면, 발은 여기잖아, 저같이. 시발년 저리 꺼가지. 아이, 시발년 안 껌 씹으면서. 아이, 시발, 아이, 이러잖아. 아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영화로서는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 된다? 예. 톱스타가 된다. 가수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 가수? 나는 가수를 안 느낄 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틀렸으면 어쩔 수 없고 미안하고요.